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꼽으라면 마지막 열차 기관사 강종구 씨를 꼽을 수 있겠죠. 그분은 실제 열차를 운행한 분이고요. 동해부선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일제 징용을 당해서 만주까지 가서 일본군으로 갔다 복무하다가 탈출했어요.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독립군 지대로 들어가서 해방돼갖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남한으로 왔다가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의 굴곡을 겪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분이 많은 선로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동해선을 마지막까지 몰았던 기관사 강종구 씨. 2007년 동해북부선은 다시 연결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끊어진 철길은 아직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저 삼아치는 것이 그때는 이저 증기기관차기 때문에 그저 뭐 소음을 내면서 연기를 피우며 달리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지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쉬움에 손을 흔드는 그의 가슴에는 동해북부선의 운행표가 꽂혀 있습니다. 이분이 집에 가니까 이제 뭐 옛날에 자기 기록들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열차 노선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열차 노선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출력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운행표를 가슴에 품고 다시 기적은 울릴 거라는 믿음. 그러나 열차는 80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이 연결되는 그날까지 그의 기록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동해북부선을 이제 개인 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다. 그래서 항상 그볼 때마다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한경부대 청진에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항상 어머니나 외할머니께서 그 청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더 많은 그림으로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백두산을 가는 게 아니라 청진을 가보고 싶습니다.